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1장 있죠? 회계 기초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학습방이 세 가지입니다.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장부터 한번 보죠. 처음에 이제 회계 정의, 회계 정의.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모아서 세다. 어떤 요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회자에 해야 할 계좌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모아서 세다. 요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모아서 세는 것이냐? 이제 그걸 또 봐야 되는데요. 이제 기업의 거래를 모아서 세는 것이다. 요게 이제 회계의 기본 정의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기업의 거래가 뭔지도 알아야겠죠? 기업의 거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각종 활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정리한 절차가 회계라는 거죠. 회계. 회계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썼고 남은 게 뭐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는 프로세스가 회계라는 거죠.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죠. 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정부에 세금 내고 가게한테 인건비 주고 또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와중에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 어느 은행 광고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 소개 선생님이 광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무슨 은행인지까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에서도 보듯이 이제 기업이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의 3주체를 또 이렇게 부르기 하잖아요. 경제의 3주체. 보셨어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기업의 중요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 뭐뭐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기관, 얘네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시장하고 금융기관은 자금이 유통되는 곳이죠, 자금. 기업은 영업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발행하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고서 돈을 땡겨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기업이 영업을 해서 그걸로 뭐, 많이 남겨가지고 세금도 내고 이것저것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랑 금융기관입니다. 얘하고 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투자자나 채권자한테서 돈을 땡겨오기 위해 가지고 회계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이나 금융기관, 여기서 자금을 조달한 자체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요, 회계가 왜 필요한지 나와 있잖아요. 기업의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 채권자들한테 투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회계가 필요하다. 그래 있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한 데가 주식시장, 금융기관,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가 발전을 어쩌고 한단 말이죠. 그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회계다 이거죠. 뭐, 요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와닿지도 않고. 아니, 나는 뭐, 주식에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은행에 대출 받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그죠? 공부 때문에 회계를 하죠?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공부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목적이 회계 오히려 이러한 어떤 의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하고 더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이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공부. 직장인은요, 일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를 알아야지. 그죠? 그리고 설사 회계 부서에 있지 않더라도요, 세금,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상황 파악,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직장인 입장에서 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뭐 승진, 그죠? 인사고과,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회계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이제 회계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 금융기관, 기업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주식시장,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와중에서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배당, 이자 그런 것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경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죠. 그 어떤 프로세스를 제대로 작동을 시키려면은 회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일단 회계 목적이 뭐냐? 회사가 이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해관계자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업 내부 외부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경영자. 외부적으로는 투자 채권자 이렇게 있는데,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이제 금융기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등등 있겠죠? 중요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자하고 투자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돈을 대주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갑. 아, 물론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한테 잘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투자에 대한 확신이 심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하는 주체, 그리고 회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그 시기 보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거래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과정은 경영자의 책임만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거래를 일으키는 사람은 경영자니까요. 그 뒷수습도 경영자가 하는 게 맞겠죠. 회계 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의 거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가 요구가 됩니다. 그냥 뭐 50년, 100년치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숙제, 레포트, 직장 상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주기적으로 내야 되죠? 한참 밀렸다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회계 데이터를 정리하는 어떤 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 보통 정리를 해요. 통상적으로 회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이나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사의 거래를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들어 활동. 일단 기업의 활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계라는 거는 기업의 활동을 정리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회계 강의 또는 회계 서적 보면은요, 그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갑자기 뭐 붕괴, 전기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그 기업의 활동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좀 다른 강의와는 약간 차별화된 겁니다. 자,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내부 조직 관리하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출 매입입니다. 이 매출 매입이 되게 중요해요. 장사가 뭔가 또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어렵게 표현하면 매출 매입이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장사거든요, 장사. 장사의 기본 원리가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사의 기본 원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죠? 5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 이거죠. 그 50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먹는 거죠. 기업이 하는 행위는 장사입니다. 고사하게 표현하면 뭐 매출 매입, 판매 이렇지만은 장사라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활동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장사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데이터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3부분, 판부분. 그래서 매출 매입 활동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매입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채권 채무, 뭐 재고 관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이제 외상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외상 거래. 그러면은 외상에 대한 외상 대금을 잘 결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관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자, 회사가 물건 샀습니다. 바로 못 판다면은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재고가 막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중에 더 공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책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판매 및 내부 관리 그래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어떤 판매 관리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막 인건비. 종업원 급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종업원한테 쓰는 인건비가 판매 관리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IFRS에서는 이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걸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적당히 알아서 하시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 회사가 돈을 벌면요, 일단은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자, 용돈 받았어요? 홀라당 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저축도 하고, 또, 뭐, 용돈 쓰는 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모으면 투자랍니다, 투자. 일반 개인도요, 돈 모으면 뭐, 부동산, 집을 산다든지,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런 어떤 투자 활동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요. 매출 매입해가지고 돈 많이 모으면은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기술에 투자 또는 뭐 M&A 같은 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투자 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땡겨오겠죠. 그리고 세금 내는 부분. 기업이 내는 세금이 크게 부가세하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법이 저희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간략한 어떤 분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저희 제 교재, 그러니까 제가 저술한 교재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관련 내용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다 좋아요. 뭐 목적도 알았고 이게 정의도 알았고 뭐왜 필요한지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회계를 어떻게 하냐 이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회계를 할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모르면은 말짱 헛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거래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회계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인가 이걸 봐야 돼요. 즉 기록할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래는 대부분 회계상 거래야. 기록을 하는데요. 아닌 게 있어. 아닌 걸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게 네개 있습니다. 계약, 주문, 담보, 채용.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계약 주문은 뭐죠? 물건 시킨 거예요. 아니 물건 주문 받거나 중간에 취소해버리면은 땡이죠.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담보 어때요? 담보. 자,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뭐 돈을 못 갚아서 부동산을 뺏기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채용.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거래라는 거는 기업 내부의 뭔가에 변화를 주는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해요. 크게 뭐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사 갖고 있는 뭔가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네 가지는 그런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므로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상 거래인 것, 이렇게 했죠? 회계상 거래인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지만은 회계의 관점에서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이 있죠? 자, 불이 나가지고 회사 창고에 있던 재고가 다 불에 탔습니다. 그건 상대방한테 판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재고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도난 횡령 어때요? 이건 범죄 피해를 당한 거죠. 하지만 뭔가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틀 복식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회계라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뭘 쓴다는 거예요? 복식북이라는 일종의 규칙을 쓴다는 겁니다. 이 복식 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눠서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운동할 때도요, 단식 경기하면 한 명이 뛰는 거죠. 복식이면 두 명이 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사람을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명수를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 뭐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거래가 있으면은 그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기입을 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어떻게 기입한다? 차변, 대변.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요. 기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변, 대변의 의의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에서 쓰였다는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다 썼답니다. 루카 파치올리는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신학자, 신학자.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 쪽에서 이제 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수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을 딱 썼는데 뭔가 좀책 뒤에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좀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상인들이 뭐 복식북이라는 걸 쓰던데 그걸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수학 느낌이 좀 나거든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수학책의 별책부록으로 회계가 소개된 거예요. 아까 제가 거래라는 말 얘기했죠. 거래. 거래라는 거는 한문으로 풀이하면 갈 것자에 올 let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가고 온다는 거죠. give and take.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이제 뭔가를 거래를 할 때는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사실관계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뭘 받았고 뭘 줬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거래의 본질은요, 가치가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가치가 다른 걸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금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게 100원이라면 준 것도 100원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변, 대변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했죠. 자, 차변의 의미, 대변의 의미 기억하세요.
차변은 나에게 빚진 자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빚을 졌으니까 내가 뭔가를 받을 입장이라는 이 소리죠. 대변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차변대변하면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하문투로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깔끔하죠. 차변을 데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빚졌다 이 소리야. 데터는 채무자거든요. 크레디터는 채권자라니, 채권자. 상대방이 채권자니까 내가 채무자. 그럼 내가 줘야 된다 이 소리죠. 차변대변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요,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뭘 주고 뭘 받는지, 그러니까 뭘 주고 뭘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회계 본질이다 이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차변이 대변보다 좀 중요합니다.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받을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는 받을 거를 좀 빨리 받고 싶어 해요. 받을 것을 빨리 받고 줄 것을 늦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차변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붕괴할 때 차변에 뭐 대변에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고 돈 벌어 부자 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회계니까, 회계는 부자의 어떤 관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자의 심리가 이거거든요. 이건 허영만 씨의 부자 사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받을 걸 빨리 받아야 되니까, 기록할 때 받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식북이 있으면 좋은 점이, 기업이 보유한 여러 자원들에 대한 상황 파악이 쉽게 된다는 거죠. 차변에 받을 게 들어가고 대변에 줄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이 뭘 받았고 뭘 줘야 되는지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검증이 가는 검증. 만약에 차변 대변이 다르게 되면은 뭔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뭐가 틀렸는지. 아, 물론 차변 대변이 같아도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차변 대변이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류를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본 예제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품을 100원에 샀다. 이런 거래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받고 현금을 준다.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차변이 받는 거라면서요. 그럼 차변에 상품 100을 쓰고 돈을 주는 거는 대변에 쓰면 되죠. 그래서 복식북의 기본 프로세스가 이렇다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요. 받은 게 뭐고 준게 뭔지 따지면 된다는 거죠. 뭐 계속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북의 주요 원칙을 좀 봐야 되는데요. 회계 이중성하고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어떤 속성에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차평균의 원리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요, 뭐가 틀린 거예요. 따라서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된다. 건별로 맞으면 전체 합계도 당연히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특정 거래별로 차변 대변은 맞을 수 있는데 전체 합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나오거든요. 틀려요. 무조건 같아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복식북의 주요 원칙이죠. 그 다음에 거래 요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차변 대변에 뭘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회계가 되죠. 그러면은 뭘 넣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크게 분류하면 다섯 가지 분류하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 된다 이거.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래서 요 정의를 좀 기억을 하시는데, 쉬운 걸 기억하세요, 쉬운 거. 어려운 거 기억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회사 갖고 있고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것에 집합하게 돼 있죠. 물리적인 형태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갖고 있으면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산의 정의예요. 자, 요 처음에 나와 있죠?
부채는 삼자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반대가 부채가 돼요. 그리고 자본은 주인 임목이 되고요. 수익은 회사가 번 돈, 비용은 회사가 쓴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거래를 크게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눠가지고 기록한다는 거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산하고 부채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그 자본은 부채를 뺀 나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고요. 자, 수익 같은 경우는 돈을 번 건데,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를 불러일으킵니다. 패키지로 와요, 이게. 비용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산은 받을 겁니다. 차변에 와요. 부채 자본은 줄 거거든요. 그러면 부채 자본은 대변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이렇게 옵니다.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이렇게 오는데요. 자산이 날아가면은 비용이 돼요. 그리고 부채 자본이 없어지면은 수익이 됩니다.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각각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소모되느냐,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없어지느냐. 부채 자본이 없어지면 의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줘야 되는 걸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자산 비용이 생기면 차변이고요. 이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 그 다음에, 부채자본 수익이 생기면은 대변. 그다음에 이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갑니다. 일단 대분류는 좀 냅둬요. 그건 나중에 또 정리할 거니까요. 일단 디테일한 거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뭐고 비용이 뭐고 부채자본 수익이 뭐고 그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죠. 뭘 받고 뭘 주냐. 적당히 콤비네이션 이루어 주면 되고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산 비용은 차변에 발생,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발생. 받을 거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없어지면 반대로 크로스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당장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써놨잖아요. 차후에 설명이 진행되니까 당장 외우지 마시라. 노파심에서 아예 써놨어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회계에서 중요한 어떤 골격에 대한 걸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뒤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요 기초 내용을 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그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회계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칙이 뭔지, 복식부기죠.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대부분 보면 그냥 차변하고 대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된다.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입장이니까 좀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름 제가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회계 순환 과정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면 더 쉽게 이해는 될 건데요. 일단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환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순환 과정은 복식부기라는 틀에다가 다섯 가지를 결합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결합을 시키는 거죠. 기업의 거래를 이제 이해 관계자들한테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야 돈을 딱 땡겨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인데요. 요 과정, 이거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붕괴합니다, 붕괴. 자, 회계상 거래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차변대변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붕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붕괴 내역을 1차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계정별로 묶는 거죠.
그리고 정기한 액을 또 묶습니다. 완전히 압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한 두세 페이지에다가 요약을 합니다. 그걸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정도 돼가지고 12월 30일 정도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냥 딱 정리하면은 나중에 오류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요. 더 이상 틀린 거 없으면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 최종 결과물 있죠?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순환 과정을 좀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붕괴. 앞으로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차변대변에다가 자산부채자본 수익병을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을 때세 가지 사항 고려합니다. 명칭을 뭐 쓸까? 계정이란 건 명칭이거든요. 뭐 토지, 현금, 이제 이름 뭘쓸 거냐 이거야. 그다음에 차변대변 중에 어디다 넣을까? 받은 거면 차변이고 주는 거면 대변이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 자, 계정 뭔지 나와 있죠? 거래가 무엇인지를 잘알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입니다, 정기. 분개를 한 다음에 계정이 막 이래저래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정별로 묶는 거예요. 소팅하는 거, 소팅. 보통은 이제 T계정이라는 거예요, T계정. 그럼 별건 아니에요. 자, 자산이 있다 이거죠?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게 발생하면 차변이죠? 그러면 T자 그린 다음에 왼쪽에 있어요. 자산이 줄어들어. 어떻게? 대변을 쓰면 되죠. 차대변이 안 바뀝니다.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부채. 반대죠? 그냥 이렇게 T자 그려놓고요. 그냥 이렇게 쓴다고요. 별거 없어요. 그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뭐 잔액을 뽑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가 있습니다. 시산표. 자, 시산표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모든 거래를 정리한 표입니다. 전기한 내역을 다 압축한 거예요. 보통은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많이 쓰입니다. 합계하고 잔액이 같이 있는 거죠. 수정 전후는 뭐 결산하기 전후로 나뉜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합계라는 거는 줄어든 거 합계, 늘어난 거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차변 쪽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난 걸다 더해. 그럼 합계 나오겠죠. 대변 마찬가지. 준거 합계. 받은 게 100원이고 준게 70이면은 남은 게 30이죠? 그럼 잔액이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채자본 수익도 마찬가지고 반대쪽으로. 이해되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상에 세팅이 돼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 마무리. 그래서 오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산 붕괴라는 걸 추가로 하게 됩니다. 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마감. 더 이상 이제 자료 못 고치게 봉인을 하는 거죠. 장부 중에 이제 주요 장부, 보조 장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좀 기억하실 필요 있는데요. 붕괴장하고 총괴정허장이 주요 장부예요. 붕괴는 붕괴장에 정기는 총괴정허장이죠. 이거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 메인을 바탕으로 해서 기타 잡스러운 게 나온다는 거죠. 붕괴장하고 총괴정허장은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업이 거래했으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대로. 보조원장은 거래 기록을 뒷받침한 어떤 보조, 약간 백업 멤버 느낌이죠. 그래서 세부 명세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래 자체를 기록하느냐, 그리고 거래에 대한 어떤 메모, 추가적인 메모를 기록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요 장부, 보조 장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장의 내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 뒤에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딱 이야기 드리고 뭐 다음 코스 넘어가는 것으로 할 건데요. 첫 강의부터 조심 안 됩니다. 예, 이 인강이 사실 졸려요. 저도 인강을 봐서 아는데, 아, 진짜 듣기 싫어.
하지만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예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그 서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필력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약간 빠트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빠트린 거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드린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